그 강의 계획표 받으셨죠? 누적 모의고사 그 출 때 오후에 특강하는 거 진도표도 받으셨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죠? 우리 문제풀이 책 14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30문제 출제하고 그 다음 주에는 14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배운 데까지 계속 문제를 30문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다음 주 오후에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까 처음부터 그 다음 주까지 배운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표 네? 뭐요?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아니 그 책에서 내는 건 아니고 그 범위 내용이 그 범위라는 이야기지 그 책에서 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책은 뭐 제가 쓴 건 아니고 문제는 제가 낸 거고. 예, 그 여기 있는 문제는 물론 같을 수도 제가 이 책을 보고 내진 않았지만 같을 수도 있겠죠. 거래 계약서까지 122페이지까지니까 122가 다음 주에 진도 나가는 거 예, 계약서까지네요. 예, 맞아요. 122페이지 계약서 작성까지 다음 주에 30문제. 그래서 가급 거의 뭐 이 범위를 찍혔는데 시켰어요. 왜냐하면 또 이것도 점수도 신경을 쓰시더라고. 점수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만 잘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점수도 신경 쓰고 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른 과목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배운 과목을 오후에 시험 보고 미리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해설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 끝나고 1시간 후에 이제 정확하게 수업 끝나는 시간을 모르니까 수업 끝나고 1시간 후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1시간 후에 문제 풀기 시작해서 문제 풀고 나서 이제 해설 강의를 2시간,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는데 그 쉬었다가 하니까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이걸 했는데 이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년간 프로그램 중에서 직접 풀어보고 틀린 거 설명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충격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지금 7, 8월 고통받아야 이제 9월, 10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7, 8월이 가장 힘듭니다. 날씨도 덥고. 예. 근데 7, 8월만 잘 참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씩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갑자기 안 하다가 무리하면 안 되고 학원 커리큘럼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대로만 해도 공부 엄청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전에 듣고 또 오후에 듣고 하는 것만 해도 따로 공부 안 해도 엄청난 양의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4페이지 결격사유입니다. 이 결격사유 암기 프린터 31번에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 등록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법 10조 1항 2항을 다 읽어보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결격사유예요. 암기 프린트 31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결격사유라고요. 단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자격은 예외적으로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못 봅니다. 결격사유 중에서. 결격사유라는 말이 우리 법에 보면 두 개가 있어요. 법 6조에 보면은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있고요.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46번에는 동그라미 5번에 있어요. 46번에 보면 동그라미 5번하고 2번이 있는데요. 46번에 동그라미 2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이고요. 46번에 동그라미 5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고 여기에 해당되면 여러분들은 시험은 봐서 합격할 수 있지만 요 결격사유를 해소할 때까지는 취직이나 개업은 못하죠. 또 어떤 분이 인터넷에 몰래 취직하면 안 됩니까? 묻던데 몰래 하는 것은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몰래 하면 된다 이런 건 안 나오죠. 몰래 하고 고용신고 안 하고 잠깐 가서 도와주면 모르겠죠. 적발 안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 그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몰래 하는 거는 그 원칙적으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 교도소 안에서도 시험은 볼 수 있지만
합격하더라도 개업하거나 취직은 못한다.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된다. 자, 그 31번에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입니다. 1번. 개업하거나 취직 못하는 사유 12개가 있는데 미성년자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합격은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됩니다. 혼인해도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거의 세법에서는 이거 한 30살 정도 돼야 성인으로 보더라고. 30살 안 되고 결혼도 안 했으면 그냥 부모하고 가정공 경제 공동체로 보고 전부 다 세금 부과해버린다고. 1가구 1주택 이런 것도 같이 부모 것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이번에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무슨 20대가 비트코인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뭐 6억 넘는 집을 샀대요. 근데 세금이 8.8% 나왔대. 그 집 두 채면 8%잖아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하니까 8.8% 나왔다고 막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까지도 못 벌어봤는데 그렇게. 20대 아닌 자기는 다 벌어서 샀는데 부모하고 왜 같이 하냐. 근데 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지금 정부 탓할 수도 없는 거고 법을 고쳐야 되죠. 안 그러려면은. 세법은 조세 법률주의잖아요. 법률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요. 30세도 안 됐고 결혼도 안 했고 그러면은 부모하고 같이 취급을 한다고 경제 공동체로 본다고요. 자, 우리는 근데 여기서는 미성년자는 만 19세입니다. 만 19세만 되면 개업하고 취직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그 다음에 비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인데 피 특정 후견인 X 이 말은 결격사유 아니다는 뜻입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만 되면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석방인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더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인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 자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합니다.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을 더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법률 변경 특별 사면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5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하면 5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다. 6번 이거 하나만 자격 취득도 불가능이라고 적어놨죠. 관원에 나머지 12개 중에서 6번 빼고 나머지는 다 시험은 볼 수 있다. 6번은 시험도 못 본다. 자격 또 어떤 분이 시험은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응시하러 봐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증은 안 줍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못 봅니다. 그 전산화 돼 있어가지고 아예 원서 접수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저 같은 경우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원서 접수하니까 아예 튕겨나오고 안 되더라고요. 접수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격 취소돼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격증 주진 않는다고 합격했다 하더라도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입니다.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이죠. 암기 프린트 42번에 1번에 보면 자격 정지 2번에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시험에 1년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업무 정지할 수 있다. X로 시험에 나왔어요. 1년이 아니고 최대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그 가로 안에 예외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9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다. 10번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이 법이죠.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12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단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이 12가지 시험 응시는 가능하다. 단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도 못 본다. 여기에서 한 문제,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결격사유. 자, 그래서 55페이지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55페이지 15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업, 개업공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아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된다. 파산 선고는 뭡니까? 결격사유잖아요. 결격사유에 의해서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복권이 돼야 된다고요. 3년 지났다 하더라도 복권이 안 됐으면 개업하거나 취직 못하고요.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됐으면 바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아까 그 암기 프린트 31번에 동그라미 8번 등록 취소되고 3년인데 가로 안에 예외 있었잖아요. 예외. 그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이게 파산 선고가 결격사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이 면제가 되면 특별사면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특별사면 3년 지나야 되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니은 맞습니다. 가석방인 경우는 잔여 형기가 경과되면 즉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잔여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되죠. 예, 만약에 3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고.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면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 3분의 그 1년 지나가지고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잔여 형기 2년 더하기 3년 더 지나야 됩니다. 5년 지나야 되죠.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남은 잔여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 가석방 된 경우는. 따라서 가석방 된 자나 만기 석방 된 자나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건 똑같다고요. 징역 3년 선고받고 3년 만기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되고 1년 만에 가석방 돼도 남은 잔여 형기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되니까 결국 둘 다 6년 지나야 되죠. 3년 선고받은 날로부터는. 디그 틀렸고요. 리얼. 1년을 폐업한 자가 다시 재등록을 한 경우에는 폐업 전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다면 그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폐업기간만큼은 빼줍니다. 폐업기간만큼은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있고요. 법제 10조 1항 8호에도 물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폐업기간만큼 빼줘야 된다고요.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 이제 폐업을 해봐야 어차피 등록 다시 취소되면 그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보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취소 안 되려고 폐업을 했습니다. 스스로 폐업을 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가 생기되니까 다시 절대적 취소됩니다. 절대적 취소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폐업기간 1년만큼 빼준다고요. 그럼 몇 년만 지나면 된다? 2년. 근데 이미 1년 폐업해가지고 업무 못했잖아요. 바로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돼요? 3년. 이렇게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이제 어쨌든 합하면 다 3년 동안은 중개업 못한다고요. 폐업기간만큼 빼줍니다. 따라서 폐업기간이 3년이 넘으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안 하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안 합니다.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하죠?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폐업을 했으면 1년 넘게 폐업했으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고요. 15번 옳은 것 2번입니다. 2번. 시험에는 뭐 해마다 지금 계속 35년간 출제됐습니다. 결격사유. 17번 별표 3개. 별표 3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어렵기 때문에 단지 제가 풀어보는 뿐입니다. 1번 틀린 거 되는데 1번은 2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고 했어요?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200만은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3년 300만 이상 받아야 결격 사유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네요. 그다음에 2번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라고 했죠?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3번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법인의 임원이 어떤 자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사유 발생 당시죠. 처분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3번 일단 맞습니다. 3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중개업 종사가 가능하다. 틀렸죠?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결격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고요. 아까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되면 복권돼야 되잖아요. 피한정 후견이 되어가지고 등록 취소됐다면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벌금 받았으면 벌금 받고 3년 지나야 된다고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폐업 후 재등록 개업공개사가 폐업 전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야 된다. 맞죠? 자, 4번이 답인데 3번 이걸 다시 한번 보면 3번을 다시 한번 보면 위반 행위는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1년 7월 며칠이에요? 오늘 갑자기 날짜를 모르겠네요. 8일이에요. 7월 8일 날 위반을 했다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되기를 언제 선임됐냐면은 8월 8일 날, 2021년 8월 8일 날 취직했다고 임원이 선임됐다고요.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은 9월 9일 날, 2021년 9월 9일 날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 임원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업을 하거나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자기 이름으로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은 위반행위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사유라고. 업무정지 처분 당시는 근무했지만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결격사유 아니라고. 이런 경우는 지금 17번에 3번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 똑같은 문제니까 이게 지금 10조 하나니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면 즉 취직 안 되고 개업 안 되는 결격 사유를 말하는 거죠. 기억, 미성년자는 결혼을 했든 부모 동의 받았든 오로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어요. 19살 되는 길밖에 없다고요. 부모 동의 받아도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률행위는 부모 동의 받거나 혼인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결혼해도 안 되고요. 부모 동의 받아도 안 됩니다. 친권자, 법정지인 동의 받아도 안 된다.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기억, 결격 사유네요. 허락을 받았든 동의를 받았든. 피특정 후견인 리언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죠? 민법 구조부터 민법 14조에 있는데요. 이 민법 구조 14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103조부터 시험 범위잖아요.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이 뭔지 고민되면 민법을 찾아보면 되는데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받아야 되는 게 피특정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시험을 못 보거나 중개업을 못하는 거는 아니라고. 특정 정해진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후견,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게 피특정 후견인이라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 피
한정 후견인보다는 비성년 후견인 상태가 더 심각한 거죠.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은 비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치매 환자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은 비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롯데 신격호 전 회장도 비한정 후견인이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정적으로 오락가락하는 경우. 그냥 어쨌든 그냥 암기하는 게 좋아요.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비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는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너무 생각 깊이 하고 있으면 시간이 다가와서 안 된다고요. 미연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디귿,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예, 결격사유죠? 단 이 임원을 2개월 이내 개임, 해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상관이 없죠? 그런 말, 교체했다는 말 없잖아요. 결격사유입니다, 디귿. 자, 그 다음에 리얼,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 사망, 해산은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 적용 안 된다고 했잖아요. 법인이 해산되면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그렇게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안 지나도 그냥 개인 이름으로 또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해산돼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제지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고, 사망하면 역시 3년 안 지나, 사망하면 몇 년 지나야 벗어난다고 했어요. 사망하면 즉시 벗어난다. 3년 지나야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결격사회에서. 죽으면 끝이죠. 단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활하지 않는 한 영원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 죽으면 개인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그 대표 유형. 이게 시험에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 대표 유형은 전부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90% 넘는 것들은 암기 프린트 24번에 보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6가지가 있죠. 이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론 시험에는 취지 안 나옵니다. 이 취지를 외국 사람들이 알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는다고요. 그러면 또 무역 보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만 알아야 돼. 이거는 외국 사람들은 몰라야 돼요. 원래 취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라는 말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외국에서 가만 안 있으니까 외국에서 항의하면 우리나라 법인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만 이렇게 겸업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거기 24번 암기 프린터 보면 상가, 주택,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은 안 됩니다. 돈을, 돈 되려면 임대업이 돈 되죠? 임대업을 해야 월세 뭐 4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리 대행 해봐야 방 한 개에 만 원도 채 받기 힘들어요. 관리 대행 얼마 못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디벨로퍼, 개발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업입니다. 빈 땅, 나대지 사가지고 집 지어서 파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개발업이죠.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파는 거 개발업입니다. 근데 개발업은 안 되고 이 땅 사가지고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줘야 된다고요.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일반인을 대상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4번. 상가 및 주택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택지 분양대행 안 됩니다. 공업용, 공업용 부동산 안 됩니다. 농업용 부동산도 안 됩니다. 5번. 도배 이사업체 등 용역 알선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소개하는 거는 지금 중개업소에 가보면 원탁 테이블에 보면 이삿짐 명함 많이 올려져 있어요. 예, 그게 그 명함 가지고 가서 전화하면은 그 중개업소에 2만 원에서 최대 한 10만 원까지 줍니다. 보통 한 5만 원 정도 줍니다. 소개비. 그것만 받을 수 있다고요. 돈 안 되잖아요. 그거 5만 원 받아봐야.
직접 이삿짐 센터 운영하면 50% 남는다더라고요. 제가 안 해봤는데 제 수업을 듣는 분 중에서 이삿짐 센터 직접 운영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50% 남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뭐 감가 상각 이런 걸 계산 안 해서 그렇지 모든 그 재화는 3331 법칙이래요. 원가 30%, 이윤 30%, 직원 월급 30%, 세금 10% 적립해야 된다고요. 돈 벌어도. 그러니까 그 뭐 한 반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결론은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게 돈이 되는데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그 밑에 별표에 보니까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까만 별표 보니까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많이 받아도 된다. 지금 시와 MTB 맞아요? MTB 그 상가 분양하는데 MGM 유파크에서 지금 찌라시 돌리고 있어요. 제가 그 여자분 돌리고 있길래 MGM 얼마 주는데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한 건 하겠다니까 8% 받는다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그리고 네, 많은 게 아니고 못했죠. 제가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10억 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죠. 어쨌든 10억 하면 8천만 원 먹는 거예요. 8%면 괜찮죠? 그 지금 상가는 분양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많이 주면 MGM 잘 되는 데는 한 2%, 3%밖에 안 줘요. MGM 잘 되는 데는. 그 나중에 MGM 받으면은 전부 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원천징수하고 줘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1,000만 원 주면 세금 떼고 준다고요. 3.3% 입금시켜줄 때 제가 받아보니까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그거 다 합산해야 돼요. 왜냐면 그 법인들도 다 장부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그 준 거, MGM 준 거 그냥 비용 처리를 하려면은 세금 신고 다 해야 되죠? 나중에 세금은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세금은 걱정 안 해도 돼요. 한 1,000만 원 번 거 가지고 1억 정도 1년에 벌어도 세금 거의 안 내더라고요. MGM 1억 정도 번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개업 하면서. 어쨌든 결론은 이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 적용을 안 받는다. 많이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 업무 지역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60페이지.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제가 법인만 겸업 제한한다고 했죠. 법인만? 회사만. 법인이 회사잖아요. 개인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원 하면서 뭘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직접 계약서 작성한다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빌려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옆에 식당을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무사 하면서 해도 된다는 것은 아예 있습니다. 법무사 자격증도 있고 만약에 세무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면 세무사 사무소에서 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공인중개사 다 마찬가지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즘 지나다니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중개업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같이 해도 됩니다.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할 수 있다. 아까 좀 전에 읽어봤잖아요. 부칙개공 안 된다 했죠? 복덕방 옛날 자격증 없는 분들은 경공매 매수신청 내리는 안 된다.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3번 이사업체 소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 이사업체 운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예, 이 문제 아주 좋으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것만 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는 14조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주택상가 분양 대행이라고 돼 있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이런 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주택법에 의하면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거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택법에. 개업공개사는 안 된다고요. 근데 시험에는 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것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 공개사가 경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일을 취소할 수 있다. 예,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업 제한 위반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법인의 경우.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2번입니다. 2번. 2번인데요. 2번. 1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암기 프린터 4번에 있습니다. 사무소에 대해서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3번의 메뉴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수법인도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3번 메뉴에 까만 별표 특수법인은 미적용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특수법인은 자격증 안 따도 된다고 제가 아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으면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된다 했죠. 근데 특수법인은 아까 예를 든 게 첫 시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자격증 없이도 등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특수법인은 특수법인이란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한다고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게 특수법인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라고 하면 저 바늘공단, 시화공단 이런 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입주할 수 있는 기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중개업 같은 거 못할 수도 있어요. 업종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자격증 없어도 중개할 수 있어요. 그 입주기업체 이런 거 소개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너무 전문적인 업종은 중개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전문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전문적인 거 뭐 예를 들면 약국만 중개하고 병원만 중개해가지고 이렇게 약국 같은 거 돈 잘 버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이트가 따로 있나 봐요. 약국 같은 거 전문으로 매물 올리는 사이트가 거기다 올려놔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메디컬 센터 완전히 위에 다 병원 있고 밑에 약국만 있는 거 이런 거는 권리금만 10억 달러 하더라고요. 자, 1번이 답입니다.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법인은. 자, 그 다음에 일반 법인은 보정 설정 금액이 2억 원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52번에 있나요? 54번에 있나요? 52번에 맨 밑에 보면 보정 설정 금액이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억 원 이상입니다. 근데 지역농협은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인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2억 원 이상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이고요. 아, 농업협동조합법이 아니라 저까지 지금 헷갈리고 있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라고요. 그 암기 프린트 3번에 그 동그라미 1번에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 협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보정 2억 원 이상 설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암기 프린트 3번 메뉴에 나와 있죠.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은 등록해야 되는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요약집에 보면은 그 특수법인에 대해서 나와 있죠. 나와 있기는. 특수법인이
특수범인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 갑자기. 등록. 못 찾겠네, 특수범인이 어디 있는지. 어쨌든 지금 갑자기 왜 지금 몇 페이지 있는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이건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그럼 특수법인 중에서 등록을 하는 것은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그 특별법에 있다고 했죠?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 안 해도 된다는 이런 특례가 없습니다.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은 그 특별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 왜?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요약집 어디 있긴 있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는 못하겠어요. 자, 어쨌든 지역농협은 등록 안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법인은 법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겸업할 수 있지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특수법인은 그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예를 들면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지역농협이 자격증도 안 따고 등록도 안 해놓고 경공매 매수 신청 내리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또 대표 유형이 나와 있는데 앞에 했던 내용이 또 대표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64페이지 그 대표 유형을 보면은 암기 프린트 24번에 조금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답 3번이죠. 토지 분양 대행,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상가 주택 분양 대행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냥 상가 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것만 사실상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답 3번입니다. 택지 분양 대행,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5번 문제 몇 개인가 이런 게 어려운데요. 부동산 매매업. 매매업은 법제 33조 금지 행위죠. 하면 안 되죠.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는 되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요. 남 소개를 업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 행위입니다. 법제 33조. 그다음에 임대업 안 됩니다.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가능한 거죠. 물론 임대업을 해도 금지행위는 아닙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매매업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임대업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니고요. 법인은 안 됩니다. 개인기업공개사는 임대업도 가능하고요. 디귿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가능하다고 했고요. 리얼 용역업 안 되고 용역 알선업. 어떤 분이 이러니까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죠 이러던데 그건 아닙니다. 업이라는 말 들어가도 용역업은 안 되지만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미음 주택 상가 건물의 분양 대행 뭐 주택법상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이런 말 없어도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런 말 없다고요. 그래서 미음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업. 비업 이게 조금 뭐 매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경영기법하고 창업기법하고 다른가 봐요. 그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창업기법 및 창업정보라고 해서 안 된다고요. 그 비슷한데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시험에 이렇게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겠죠. 어쨌든 법조문에는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창업 기법 및 창업 정보 제공. 창업하는 것도 다 경영이라고 넓은 의미로 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달라요. 예? 네? 예, 네, 개공을 상대로 물론 해야 되긴 한데 뭐 어쨌든 그래. 하여튼 제가 낸 건 아니니까 이게 뭐 어디서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는 아니거든요. 개공도 빠졌고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도 빠졌고. 그래서 1번 가능한 거는 지금 미음 하나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전부 겸업 제한,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66페이지 고용인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